네, 안녕하세요. 별풀 산들입니다. 네, 저 게으른 나 생각집의 시리즈 중에 제일 첫 번째 이야기 게으른 나 뮤직비디오를 한번 보고 리액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시죠. 강아지가 자꾸 밟고 다녀. 아, 여기가 너무 잘 표현했어. 한숨 쉬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손 뻗는 것도 그렇고 리모컨. 아, 그 리모컨을 제가 지금 잃어버렸어요. 큰일 났어. 강아지 너무 귀여워. 쟤는 심술이나 걸까? 왜 자꾸 배를 밟지? 그 와중에 신우 형은 움직이지 않죠. 하루 종일 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침대에 그냥 누워서 똑딱 쉽게 바늘이 움직이는 것만. 아, 여기를 잘 봐야 돼요. 여기를. 여기에 창문에 그 시간의 흐름이 이제 계속 보이거든요. 아, 아까 전에 그게 있었을 텐데 비행기도 날아가는 게 보였을 거고 기차가 차는 아직 안 지나갔나? 아우, 저 누워있는 것만 본다고 제가 그걸 못 봤네요. 네, 아무튼 지금부터 이제 다시 하루 종일 나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침대에 그냥 누워서 똑딱 시계 바늘이 움직이는 것만 쳐다봐 벌써 노을이 지네 할 때 이미 노을이 확 지고 있는 이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. 어, 여기 봐. 기차 지나가고 뿅이 뉴뿅이가 켜졌죠. 그리고 뿅이 뉴뿅이가 켜지고 위에 이렇게 머리맡에 있는 전등도 켜지거든요. 근데 어두워지면서 이게 켜진 게 보였단 말이야. 나는 단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제부터 켜놨다는 얘기거든. 아침에도 낮에도 이거는 계속 켜져 있었는데 이제 빛 때문에 못 봤다는 거야. 밤 돼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빛을 발하네. 오, 신기하네. 진짜. 아, 이런 센스 좋다. 난 전혀 안 움직였다는 얘기거든. 저게 그거겠죠? 남산? 그 타워? 서울 타워라고 하나 요새? 저 이 부분이 너무 좋아. 아이고. 아우, 저 사실 이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 놓친 것 같아요. 네, 아니 뭐 많이 놓친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지금 또 보시는 바나분들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디테일을 찾아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사실 좀 많이
힐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저는 또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는 건 처음이었지만 한번 제가 아이디어도 내보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봤던 것 같고요. 초반에 나왔던 그 리모컨 이렇게 잡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이 곡을 쓸 때 딱 그 모습이라 가지고 그런 것들 보시면서 재미있게 또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. 자, 저는 여기서 그만 인사드릴게요. 안녕.